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현재 신규 확진자는 40명이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265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20명으로 총 91.4%가 격리 해제되어 현재 701명이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어제 새롭게 확인된 확진자 40명 중 해외 유입은 3명이었고 지역사회 감염 사례는 37명이었습니다. 해외 유입된 확진자 3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 지역이 2명, 필리핀이 1명이었습니다. 지역사회 발생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 성경 연구의 집단 발생 관련해서는 3명이 추가가 되어 현재까지 총 1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경기도 우정부시 주사랑교회 확진자와 접촉한 서울 노원구 소재의 라파치유 기도원 2명, 경기도 부천시 소재 초등학교 교사 1명이었습니다. 경기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집단 발생과 관련해서는 전일 대비해서 27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으로는 36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으며 해당 물류센터 근무자 대상으로는 진단검사가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 36명의 내용은 물류센터 직원이 32명, 접촉자는 동거 가족 4명이 확인이 되었으며 시도로는 인천이 22명, 경기도가 10명, 서울 지역이 4명입니다. 현재까지 쿠팡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정규직 또는 기타 종사자들을 포함해서는 4천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어제부터 계속 지속적인 선별검사소에서 검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는 1,900여 명 정도의 검사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12일부터 경기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진단검사를 받은 후 자가격리, 그리고 가족 중에 학생 또는 학교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교중지, 가족 중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있는 경우는 근무 제한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대구 지역 사례 2명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참여자 대상 전수조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1명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수성구 소재 오송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명입니다. 현재 감염 경로에 대한 파악과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클럽 관련돼서는 5월 27일 12시 기준으로 총 누적 환자 수는 전일 대비 4명이 증가하여 총 259명입니다. 클럽을 방문한 확진자가 96명이고 가족, 지인, 동료 등의 접촉자가 163명이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및 행사에 참여한 참여자들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일시에 관련 장소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추가로 신규로 확진된 리스트가 있습니다. 주로 최근에 확진자가 다녀간 그런 장소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 부천시의 쿠팡 그 물류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과 관련해서 지난 5월 25일 의심신고가 들어온 두 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심사례는 11세 남자 어린이와 4세 여자 어린이였습니다. 두 소아 모두 다기관 염증 증후군의 임상 양상을 보였으나 병원에서 자체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살 남아의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3월 중에 필리핀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코로나19 항체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항체 검사가 완료된 후에 전문가들의 사례 검토를 통해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판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소아는 현재 임상 증상은 모두 회복된 상태로 11세 남자 아이는 이미 퇴원하였고 4세 여아도 퇴원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고2, 중3,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 대상으로 등교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교실 창문 열어서 환기하기, 학생 간의 일정한 거리 유지하기,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손 씻기와 손 세정제 사용하기,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교사와 교사에게 알려 마스크 착용 후에 선별 검사를 받기, 그리고 방과 후에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들어 클럽, 주점, 음식점, 노래방, PC방, 학원, 사업장 등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밀폐되고 밀집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과 모임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위험군이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께서는 환기가 잘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방문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업장에서도 실내 휴게실, 탈의실 등 공동 공간 이용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여러 명이 동시에 이용하지 않도록 분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흡연실의 경우에는 가급적 사용을 금지하고 야외 공간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퇴근 버스에서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잡이 등 손이 닿는 부위는 자주 소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사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구내식당인 경우에도 시차를 분산 운영해 주시고 좌석 간에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가급적이면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아서 분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한 경우에는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에는 보건소 또는 1339를 통해서 선별진료소에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가족이나 동료 또는 같이 모임을 했던 사람들 중에 유사한 증상을 2명 이상 보이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학교 밖에서의 지역사회 감염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방역당국은 학교당국, 지자체와 같이 학교 내 의심 환자 발생과 같은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계속 가동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역 감염 확산 차단에 집중하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여러 곳 감염에 노출되었고 대규모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접촉자 추적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단이 늦어지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추가 전파로 확산되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접촉자 격리를 통해 전파 고리를 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가 다녀간 주점,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 시설을 시설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를 포함하여 해당 장소를 방문하신 분들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물류센터 관련해서 혹시 처음 확인된 확진자가 언제 증상이 발견됐고 언제 진단을 받은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연관성을 조사된다는 얘기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뭐 감염원이 확인이 됐는지 그리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있는지 배달하면서 이렇게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현재 그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 관련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 여기하고 관련돼서 최초로 확인된 환자는 5월 23일 날 확진이 된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은 그 이태원 클럽하고의 연관된 그 돌잔치 뷔페를 방문하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5월 13일 날 증상이 발병했고 또 그 전날 근무를 한 걸로 되어 있어서 이분을 통한 전파의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의 그런 감염 경로를 통해서 감염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자체가 부천이 현재 이제 다른 그런 유행 사례들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감염으로 인한 그 발병으로는 보고 있지만 어떤 매개고리로 감염이 확산됐을지는 조금 더 조사를 진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최초로 확인된 지표 환자는 그 돌잔치를 방문하신 분이 맞기는 합니다. 네. 예, 저 동아일보 이미지입니다. 그 다기관 염증 등록은 이번에 회복된 환자 또 하나 아직 여전히 입원 중 환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둘 다 좀 어떤 임상 증상이 있었던지 그리고 임상 증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복이 된 건지, 이를테면 우리가 가오사키서가 계속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와 비슷한 치료를 통해서 해결이 된 건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혹시 좀 추가로 의심사에서 그런 게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의심 사례 신고된 건 없고 두 건이 이제 어제 이제 감시 체계를 가동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좀 그 지켜보셨던 사례들을 한꺼번에 신고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임상 증상과 치료 경과에 대해서는 저희 환자 관리 팀장이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진 환자 관리 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어제 그 조사가 진행됐었던 그 두 명의, 그 다기관 염증 증후군 신고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례가 임상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이미 알려져 있는 그 가와사키 병과 비교해서 봤을 때, 비교적 그 가와사키 병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임상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열이나, 발진, 어떤 충혈, 그리고 뭐 복통 증상 이런 것들로 시작되는 그런 증상들이었고 그 치료 과정에 있어서는 그 면역 글로불린 치료 가와사키병에서 흔히 쓰는 이제 그런 치료를 통해서 임상적인 증상이 많이 호전된 상태 그래서 현재 한 분은 퇴원 한 분은 퇴원 예정인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 분에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스 임재희 기자입니다. 먼저 그 원어 성경 연구회 관련해서도 이 경우 감염 경로를 어디로 추정하고 계신지 또 초발 환자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검사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검사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쿠팡 물류센터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그 종사자와 또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직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노출자를 4천 명 정도로 명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9시까지 집계된 걸로는 1920명 정도가 검사를 시행을 했고 그중에 이제 36명이 양성으로 확인된 상황이고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그런 사례가 있고 여전히 검체 채취가 진행 중에 있어서 오늘 내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4천 명 정도의 노출로 보고 한 1920명 정도가 검사를 시행해서 현재까지는 36명이 양성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 원어 성경 연구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5월 8일 그리고 5월 15일 날
그 양천구 소재 은혜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원우 성경 연구회에 그 종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모임을 했고 이 모임에서부터에 노출돼서 여러 개의 교회들이 지금 노출된 상황입니다. 은평 양천구에 있는 은혜감리교회와 남양주에 있는 화도우리교회 그리고 의정부시의 주사랑교회 그리고 또 도봉구의 은혜교회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노원구의 라파치유 기도원까지가 이제 참석자들로 인한 2차 전파 또는 직접 참석으로 해서 현재 연결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모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감염이 유입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고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저희가 확인된 그 환자는 양천구 소재 은혜 감리교회 분이 발견이 됐고 또 한 분은 그 남양주 화도 우리 교회의 교인이 진료를 받으시는 과정 중에 인지가 돼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두 사례가 연관된 공통의 그 감염 경로를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서 현재는 원우 성경 연구회 관련 유행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 방산 기자실에 한국일보 쿠키뉴스 뉴시스 SBS 기자님 순으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김민호입니다. 부천 물류센터 관련해서 역학조사 내용을 크게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답변 가능하신 부분까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부천 물류센터에서 슈퍼전파 사건이 발생한 것인지 또 그 발생했다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류센터 안에 특정 장소나 근무자 집단에서 퍼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환자가 나타나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확진 환자 가운데 25일에 물류센터가 폐쇄되기 직전까지 증상을 보이면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전 브리핑에서 아프면 쉬라는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방역관리자가 지정이 돼 있었는데도 혹시 이런 게 잘 걸러지지 않은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쿠팡물류센터는 조사가 진행이 돼야 어느 지역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이 양성률이 높았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사와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렇게까지 분석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기로는 많이 이제 노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는 구내 식당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는 어쨌든 마스크를 벗으셔야 되기 때문에 구내 식당과 그 다음에 흡연실인 경우에도 또 마스크를 못 쓰시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리고 셔틀버스 그리고 작업장에서의 어떤 접촉 이런 부분들을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한두 명에서 시작이 됐겠지만 이게 이제 여러 번의 반복 노출을 통해서 산발적으로 그 모임 그 회사 안에서는 전파가 된 걸로 보고 있고 상세한 거는 검사가 끝나고 양성률을 분석을 해서 어떤 경로로 또 직장 내에서 전파가 됐는지를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전파자라기보다는 그런 그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그리고 밀접한 접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전파가 확산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 경우도 무증상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단 일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한 당시에 무증상 비율이 한 20%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증상을 보인 날짜들이 23일 전후가 지금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증상이 있었는데도 근무를 계속했는지 방역 관리자가 제대로 체크를 했는지 하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그런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노출자들에 대한 검사와 격리 조치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쿠키뉴스 기자님. 예, 쿠키뉴스 김현진입니다. 저도 부천 물류센터 집단 활용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난해가 구로 콜센터 집단 발병 이후에도 정부가 직장 내 방역 지침을 강화를
수차례 강조하셨고 지침도 마련이 됐는데 지금 또 이렇게 발생된 것은 직장 내 방역 관리에 허점이 생긴 게 아니냐, 그렇다면 직장 내 지침을 좀 강화할 필요성은 있는 건 아닌지 본부장님 견해 여쭙고요. 또 하나는 그 오늘 중대본이 발표한 에어컨 사용 지침과 관련해서 지금 전국에 중앙 냉 난방식의 구조물이 적지 않은데 이 환기구 등을 통해서 층간 감염 가능성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관련해서 이제 홍콩 보건당국은 당초 사태 초기 때 이 에어로졸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에어컨 사용 자제를 권고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쿠키 과일 그 쿠팡의 그 물류센터 관련해서는 굉장히 대규모 사업장입니다. 아마 4,000명 정도가 계속 수시로 이렇게 업무를 하는 상황이고 또 최근 들어서 이런 배달이 많이 증가하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서 일용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참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직장 내 방역관리 지침이나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점검을 하고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그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하면서 첫 번째 수칙인 아프면 3-4일 쉰다가 가장 지키기 어려운 그런 수칙이라고 국민들도 답변하셨고 저희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유급 휴가나 병가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과 또는 그런 일용 노동자들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점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19가 어려운 게 증상이 너무나 비특이적이고 가볍기 때문에 이거를 코로나로 의심해야 되는 증상인가? 내가 이걸 직장을 안 나가야 되는 건가라는 그런 판단을 특히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한계를 둘 다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직장 내 방역에 대한 관리 지침을 저희는 원칙적인 거를 고용부와 저희가 만들지만 그거는 직장의 상황에 따라서 적용해야 되는 범위들이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역 관리자 또는 직장 그 사업장의 책임이 있으신 분들이 그 직장 단위의 특성들, 위험 요소들을 좀 분석을 해서 실행 가능한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방역 수칙을 만들고 정착시키고 교육하는 그런 과정들을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정착되고 좀 생활화되고 또 효과,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부처, 뭐 고용부와 중대본과 적극 그 노력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개별 사업장 단위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다 그 점검을 하고 어떤 부분들을 강화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직장 내에서 이게 실현 가능한지를 좀 같이 고민해 주신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 관리자들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에어컨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실험적으로 어떻게 이게 뭐 비말이 확산이 되는지 또 이게 에어로졸 형태로 환기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전파가 확산되는지까지를 확인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된 그 감염 경로가 비말이라는 그런 형태고 이런 비말이 중대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는 뭐 방향, 그러니까 바람을 통해서 좀 더 멀리 확산되는 거와 또 이게 다중 그 에어컨 같은 경우는 계속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그런 시스템 에어컨이나 이런 경우는 좀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하는 거는 적극적인 그런 환기를 통해서 공기의 순환을 좀 더 자주 만들어 주시고 표면 소독을 해 주는 걸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 또 실험적인 그런 연구나 또 에어컨 또는 공조 시스템을 하는 공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더 정교하게 위험에 대한 평가, 뭐 실험을 통한 확인, 좀 더 세세한 그런 지침 만드는 작업을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뉴시스의 고모서입니다. 그 쿠팡 물류센터 관련해서 한 4천여 명 정도 근무한 걸로 파악하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이 4천여 명은 지금 다 그 연락이 되고 있는 4천 명인지 아니면 이 중에서도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혹시 그 아까도 좀 답변을 해주셨지만 물류센터를 특정해서 별도의 수칙 같은 게 좀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 한번 여쭙고요. 그리고 오늘 신규 확진자가 40명이 발생해서 그동안과 비교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이 상황, 이 4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방역 상황에서 위험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여쭙습니다. 네, 그 쿠팡 관련해서는 4,000명은 저희가 그 명단은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고 또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서 문자나 전화로 계속 안내, 문자 공지는 다 했고 전화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서 소재지 파악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900명은 이미 검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확인이 된 상황이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문자를 통한 공지, 전화를 통한 연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연락처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류센터 관련된 특정 지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장에서의 방역 수칙의 기본 원칙은 동일하지만 그거를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업장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서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 물류센터의 특성들을 좀 분석해서 기본 수칙에서 좀 더 보완해야 될 점들이 무엇인지 콜센터 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 40명이 규모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5차, 6차, 7차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열심히 지자체에서 추적해서 7차까지 따라가면서 접촉자 파악 및 그 봉쇄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층들의 생활 반경이 굉장히 넓고 또 진단이 늦게 되면 이미 저희가 갔을 때는 많은 노출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로 인한 2차 전파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접촉자나 노출 장소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대한 접촉자 추적 및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중이용 시설이나 아니면은 이런 밀집한 환경들을 피해주는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그 유행 지역에서는 강화시켜주는 게 필요하겠고요. 또 각 개인들은 손 씻기 마스크 등으로 철저하게 감염 예방을 같이 수행하는 것들을 방역 주체와 같이 반드시 강화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그 계속 추적해야 되는 그런 환자 수나 노출된 공간들이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하는 그런 조치를 강화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SBS 기자님. 네, SBS 김영민입니다. 그 소아 자기관염증 증후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11살이랑 4살 두 어린이의 발병일이 대략 언제인지 하고요. 그리고 사례적 이상 이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거나 아니면 발병 전 한 달 안에 바이러스 노출력이 있어야 되는데 11살 남자 어린이의 경우에는 그럼 필리핀이 바이러스 노출력으로 보고 계신 건지 그리고 또 4살짜리 여자아이가 사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부합하지 않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세부 내용은 우리 환자관리팀장이 좀 답변. 네, 그 신고된 그 두 사례에 대해서 한 분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남자 11살 소아에 대해서는 그 필리핀에 체류한 그 이력이 올 3월 초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와의 연관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필리핀 방문력이 우리 이 환자의 그 증상 발생 시기와 비교해 보면 증상 발생 시기는 4월 말이고 필리핀에서 돌아온 시점은 3월 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주보다는 조금 더
한 6주 내지 7주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정의를 뭐 엄격하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그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의 그 질환의 병리 기전을 잘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서 일단 사례 정의를 좀 넓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 사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 두 번째 사례 여자 4세 소아에 대해서는 이 사례는 증상이 5월 중순에 발생을 해서 바로 지금 입원한 상태로 치료받는 그런 상태고 그 코로나와 연관성에 있어서는 그 병원 자체에서 PCR 검사한 것에서의 음성 그리고 그 이외에 어떤 코로나 환자와의 접촉력이나 다른 어떤 그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그 역학적인 요인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사례 정의에는 부합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온라인으로 보내주신 기자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좀 되었지만 조선일보 기자님, 중앙일보 기자님 유사한 질문 주셔서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추가 보완하실 내용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본에서 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해서 이태원 클럽 사건 초기부터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기본적인 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오전에 설명을 했는데 초발 환자는 13일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쉬지 못하고 출근한 것 같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쿠팡 부천물류센터의 감염경로 및 초발 환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업장에서 어떤 방역수칙을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해달라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천물류센터 관련해서 신선식품 냉동센터에서 근무해서 증상을 못 느꼈다라는 부천시장의 분석이 있었는데 우리 역학적 배경에서 나온 발언인지 저는 당연히 역전이 궁금하다라는 내용이고 중앙일보 기자님께서도 단시간에 급속하게 늘고 있는데 업무 동선상 그런 건지 방역수칙이 안 지켜진 건지 또 확진자가 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한 게 있다면 설명해달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예, 그 쿠팡 물류센터에 이제 최초로 인지하게 된 저희 이제 지표 환자라고 표현하는 최초 인지된 사례는 5월 13일날 증상이 발병했고 확진이 5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열흘 정도 지나서 저희가 확진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조금 노출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이분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계속 업무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5월 12일 하루 일일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노출이 없으셨고 발병하기 하루 전날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근무를 하신 건 아니라는 그런 팩트 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발병 전 또는 발병 전 이틀까지도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틀 전까지의 동선을 조사해서 접촉자 분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분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유행이 다 전파가 됐을 거냐 이제 그 부분은 아직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이분 이외에도 또 초기 환자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그 5월 그 중순경부터는 그 감염이 시작이 됐고 그런 반복적인 그런 노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사업장 안에 감염자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인지하게 돼서 들어가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오늘 어제 대량의 검사를 하다 보니까 환자가 이제 급격히 나타난 걸로 보이지만 증상은 아무래도 조금 5월 20일에서 23일 사이, 25일 사이에 발병한 걸로 보고 있어서 정확한 그 노출 시기나 경로는 조사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 방역 수칙을 위반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 현황을 좀 조사하고 말씀드리겠다고 아까 답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증상이 있는데도 그럼 계속 일을 한 거냐에 대해서도 이제 증상의 경증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인지하는 부분들이 좀 달랐을 것 같다라는 거고 좀 더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류센터가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물류센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온도가 좀 낮은 데서 근무를 하셔야 돼서 뭐 발열감이라거나 이런 걸 좀 못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정을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럴 가능성 정도가 제기되고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님 질문입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 9명의 비율이 7% 선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위주로 환자가 나오는 데다가 중국 각지에서 소규모 감염 클러스터가 있어서 과거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와는 감염 양상도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감염 양상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상황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부천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복귀하겠다고 했는데 거리두기 수준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현재 지적하신 대로 대구 지역도 그렇고 서울 지역 또는 경기 이런 인천에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미분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마 5월 초 연휴의 영향도 있을 거고 또 이태원 클럽에 방문하신 분들 또는 그분들로 인한 2차, 3차의 그 전파자들이 모두 다 확인이 안 됐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 감염의 위험도가 증가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미분류 사례도 조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감염 경로가 이어질 수도 있고 확인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고 또 조사 중인 미분류 사례 비율도 증가하고 있고 또 저희 방역망을 벗어나는 그런 환자의 비율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방역당국도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지역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를 좀 판단을 해보고 위험도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부 유행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위험 시설, 뭐 유흥 주점이라거나 코인 노래방이라거나 뭐 이렇게 부분 현재 위험이 전파되는 그런 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는 집합 금지 명령 등의 강력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준한 조치들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 유행을 차단하는 데 필요한 그런 조치의 범위들을 설정을 하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로이터통신의 신현희 기자님 질문입니다. 어제 두 건의 MISC 자기관 의심증후군 의심 사례가 보고되었다고 설명했는데 아시아 최초 의심 사례라고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조사 진전이 있다면 공유해 주면 좋겠다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신고 사례가 아직은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고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초의 사례라고 그렇게 의미를 두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가들이 WHO의 권고와 또는 미국, 유럽 등의 발생에 따라서 각 국가별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 신고들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하고 유사한 가와사키 병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수가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의 감별 진단 분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상 증상이나 다른 검사 소견에 대해서는 검사를 이미 마쳤고요. 현재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혈청 검사 결과가 나오면 소아 감염 전문가 등의 전문가 자문 검토를 받아서 사례를 분류할 계획입니다.
질의응답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장 마무리 받겠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났지만 감염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노래방,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종교시설,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을 통해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 특성상 여러 사람들을 접촉해야 하는 학원 강사, 교사, 종교인을 통한 전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한 명의 의심 환자, 한 명의 접촉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과 불편, 사회적인 제약이 너무 크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간 K-방역이 성공했다라는 그런 지적의 가장 큰 핵심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지역사회 전체의 위험도와 감염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밀폐, 밀접한 장소 방문이나 모임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생활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다수를 접촉하는 직업군, 고위험시설 관리자, 그리고 기저질환자들을 치료하거나 보호하시는 분들은 공동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신 분들입니다. 그동안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좀 더 방역 지침에 모범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27 브리핑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